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방법을 공유하는 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전에 저희가 한 시간에 걸쳐서 이미 그 일곱 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토론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가면서 각 안에 대해서 간단한 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표를 시작을 할 건데요. 이 공모전이 순위에 따라서 상금이 차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등부터 7등까지 줄 세우기를 해야 돼요. 이게 저희한테 좀 괴로운 일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총평을 한 다음에 투표를 통해서 7등을 고르고요. 그 다음 계속 이어서 6등을 투표로 또 고르고, 그리고 투표를 해서 5등 고르고 4등까지 고를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3개의 높은 순위의 분들이 남게 되면은 저희가 그때 가서 또 간단한 토론을 통해서 3개의 장단점을 저희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투표를 통해서 3등, 또 투표 2등, 또 투표 1등 이런 식으로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계적으로 딱딱 되진 않을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리고 어쩌면은 패자 부활에 대한 건 제가 한번 여쭤볼 겁니다. 그러니까 탑 3가 남았을 때 혹시 4, 5, 6, 7등 중에 다시 좀 이렇게 올리고 싶은 안이 있는지 제가 심사위원분들께 여쭤볼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발의를 하고 두 사람이 동의를 하면은 네 개를 놓고 한번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간단한 총평과 함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선주 소장님이 1번 안에 대한 느낌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본 1번 안은 어쨌든 건물 전면으로 일부가 나오면서 뭐 장기적인 확장성이나 아니면 내부에서 뭔가의 이제 공간적 한계가 있을 때좀 풀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은데요. 아쉬운 점은 결국 이게 벙커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계획안이 얼마나 벙커를 잘 담고 있느냐, 뭔가의 특성을 그래도 좀 끌어내고 찾으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요. 이렇게 전면에 공간들이 배치됨으로써 뭐 밖에 있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나 그런 접근성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실내 안에서의 느낌보다는 외부적인 느낌이 좀더 많이 강조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벙커의 반원을 닮은 아웃벙커가 바뀐 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기도 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관건이라면은 저 형태적인 특성이 벙커의 일부가 케이크 조각처럼 잘려 나왔다라는 게 보는 사람들한테 인식이 된다면은 그 굉장히 성공적일 것 같고요. 그냥 밖에 건물 하나 지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동선을 연결해서 안쪽에 산책로 연결한 것은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 차원에서 매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날의 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숨겨진 벙커하고 지금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하고의 관계나 이런 설정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좀 고민스러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밖에 그런 벙커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두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거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또 숨겨진 벙커가 좀 드라마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또 시퀀스를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약간 양날의 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좀 받았었습니다. 그 어떤 공간이 가지는 걸 강조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설비적인 것을 이제 중층 약간 하부 피트 바닥을 이용해서 처리하려고 고민하신 부분은 뭐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자가복제라고 하는 그 벙커가
반으로 잘리고 또 그걸 또 세 단군 했기 때문에 그게 벙커의 연속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공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장면이라든지 그 공간의 활용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신 것 같은데요. 이제 오히려 개념적으로 저 벙커를 앞으로 전면으로 가져오다 보니 사실 기존 벙커와 전면 사이 공간들이 조금 버려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2번에 대한 평은 윤정원 심사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2번은 이제 벙커의 그런 개방된 그런 볼트형 공간을 굉장히 잘 살려내렸고 중앙 집중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배치하신 점들이 눈에 띄었는데 반면에 밀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안들에 비해서 적어 보여서 실제 이 비어져 있는 공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 벙커의 내부적인 공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이나 단면 계획 뭐 이렇게 그 수직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 같고 옥에 또 가져야 되는 뭐 카페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황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하신 것 같은데 그 이렇게 설비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제안하신 그 여러 가지 수직이나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에 대해서 진짜로 구현된다 그러면 참 되게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멋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진짜 구현될 수 있을지 좀 걱정됩니다. 저도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제 벙커의 어떤 공간적인 힘이나 지금 이 공모전에서 이제 찾아야 할 가치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의 출발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이 공간의 컨텍스트 안에서 끌어내올 수 있는 에너지와 그런 공간적인 가치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뭐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었었고요. 대신에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어떤 기획, 구상 용역 이런 것들을 수행하시면서 이 지침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해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의견이 도출되어서 들어간 좀 다소 많은 이제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이제 담겨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지금 그려진 저 어떤 투시도나 그림에서의 어떤 공간감이나 내부적인 그 추구하시고자 하는 그런 가치들이 좀 많은 협의를 통해서 발전해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우려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네. 네, 아마 의견들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안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외부의 지나친 절투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벙커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 벙커답은 느낌을 받았고요. 이 이미지 자체에서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어떤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유지되는 거에 대한 문제는 동등하게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외부에는 어떤 책 도서관이라는 그런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공원 밖의 요소가 안으로까지 이어진 거는 조금 다른 안에서 보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좀 중복되는 얘기를 빼고 말씀드리면 저 입구 부분의 주출 입구 부분이 좀 더 벙커 밖까지 연장돼서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시도나 뭐 이제 태도들은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좀 받았고요. 다른 하나는 다 나머지 이제 우려들은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 이제 구조를 행인 구조가 어느 케이 될 것이냐, 뭐 호이스트가 실제로 설치했을 때 저 공간을 해치지 않고 과연 설치가 가능한 것이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구조 프레임을 사실은
많이 털어내는 한층을 거의 다 털어내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면밀한 검토는 필요해야 이게 현실성이 생기지 않겠냐.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역시 면적이나 프로그램 상에서 조정은 불가피하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아, 3번 계획안은 사실은 평면 뭐 굉장히 많은 거를 담으려고 해서 이게 약간 지나치게 좀 복잡할진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평면 계획상에서도 그렇고 외부 공간 계획에서도 그렇고 저게 실제로 어떻게 좀 활동될 것인가를 좀 더 만들고 그 공간이 어떻게 이용될지를 좀 더 면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좀 더 이게 실제로 상상이 되는 공간일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이제 많은 것이 계획돼 있어서 오히려 뭔가 이렇게 중심점을 읽어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도 동일하게 지금 실내랑 실외의 요소들이 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이게 좀 벙커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큰 공간감이나 어떤 열린 공간의 느낌들이 좀 부족하게 느껴져서 좀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같은 표현이지만 조금 달리하면은요. 3번 안은 다른 안들과는 조금 차별되게 이 좁고 긴 통로를 들어왔을 때 마을에 들어온 느낌이 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볼트라는 아주 단순하고 큰 조직 안에 작은 단위의 마을을 꾸몄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이지기도 하고요. 외부에 있는 저 린텔 구조일까요? 저 구조물이 내부의 기능을 밖으로 표현한다는 이미지를 갖는다는 설명이 저는 뭐 꽤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공간이 구획되고 하는 구성 방식이 지금 벙커 지하 벙커라는 지금 출발점 즉 그 조건들 설계 조건들하고 아마 상충되는 면들이 아마 좀 설계하시면서 좀 있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외부 공간 같은 경우는 진입광장의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주 크지는 않아서 한 지금 전체 계획해야 되는 게 한 800여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좀 조금은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2계층이 완전히 지하에 묻혀있고 그 단일한 통로로 출입한다라는 걸 봤을 때 내부가 복잡했을 때 그 안에서 제시라는 사람들이 가질 약간 불안감, 공포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였을 때에 이 지하라는 공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폐쇄적으로 좀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하라는 공간 아니면 조명, 환기, 소방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좀 더 고민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스포츠 공간을 그 센터에 두는 방식에 있어서 사실 2번하고 비교를 해볼 만한데, 그러니까 3번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최근 매체들을 활용한 1인 미디어실이라든지 방송실 이런 것까지 부가적으로 다 제시를 하다 보니 아마 면적이 이제 불충분해서 한 층을 이제 그런 스페이스로 깔고 스포츠 공간을 가운데 2층으로 두고 이제 양쪽으로 열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충분히 그 동의는 하는데 이제 그 통적으로 이제 정리가 다소 이제 너무 복잡하게 해결이 된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4번은
7가지 안 중에서 사실 그 벙커라는 것을 가장 외부에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치열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부 공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살펴볼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우선 외부적으로 저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외부 공간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차들을 조금 활용해서 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단면에 대한 처음 발상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단면 그 다음에 결국은 그게 외부적인 그 입구성 표현하는 그런 형태로 다 드러나게 됐는데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동선에 대한 그런 어필이 되게 많으세요. 아마도 동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거를 동선과 뭐 이렇게 환기 같은 것들 다 동시에 좀 해결해 보려고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4번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계층, 세 계층, 세 계층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작은 공간이 하나 얹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지하 2층에 전반적인 실들을 배치하면서 2층 부분에 좀 대공간 농구 코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하면서 이제 벙커의 내부적인 그런 느낌을 좀 살리려고 노력 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고요. 대신에 이제 입구에서 이제 들어갔을 때 좀 그런 전개된 어떤 시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려, 그러니까 그 좁은 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뭐 좀 뻥 뚫린 공간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려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면을 비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가능성? 이거는 이제 앞으로 또 계획을 다듬어 가면서 또 좀 발전되는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ICT와 청소년을 건축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두드러지는 아니에요. 되게 좋은 해법을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동선 계획도 굉장히 명쾌해 보입니다. 지하라는 공간을 생각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그 컨셉적인 걸 공간적으로 잘 이어지는 거는 되게 흥미롭게 봤고요. 그다음에 다른 안들에 비해서 운동 공간들이 명확하게 좀 크게 다 확보가 된 것들이 어떤 요구하는 기능 그런 거에 좀 많이 충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인 뭐 장점은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어쨌든 기존에 있는 벽면을 많이 훼손하지 않으면서 뭐 입구 상징성 뭔가 연결을 해서 외부 공간과 만들어 보려고 했다는 건 좋은 것 같고 좀 아쉬운 점은 사실은 요 입구에 있는 이 동선 시스템이 장점이기는 한데 그게 공간적으로 이게 뭔가 계획돼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 건물하고 이 새로운 건물 사이의 공간이 어떻게 활용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좀 아쉽습니다. 이어서 5번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5번은 전체적으로 좀 합리적인 나름 이게 프로그램을 좀 오픈 플랜 형태로 채우려고 했던 그 흔적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을 좀 충실하게 채우려고 하다 보니 개방감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 투시도나 이런 메인 이미지에서 보이는 어떤 설비적인 부분들이 일단 뭐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일단 좀 공간적인 거를 딱 볼트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면 광장이 지금 많이 그냥 오픈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 앞으로의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사용상에 있어서 변화에 대한 유연함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고정적이지 않고 변형의 가능성이
어떤 안보다도 높은 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외부에서 볼 때도 이 버려진 벙커가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뭐 그냥 괜찮은 해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기존 벙커하고의 관계나 그다음에 이제 외부 공간에서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 콘타선을 이제 따오면서 이렇게 다시 구축한 그런 면들이 좀 부각되어 있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프로그램적인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지금 현재는 어떤 고정된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뭔가 그 하나의 지금 현재로서 볼 수 있는 한 가능성의 한 단면을 평면화 시켜 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발표하실 때는 그 아치의 그런 공간감을 유지하려고 많이 고민을 했다라고 강조하셨는데 그런 조명이나 어떤 기계적인 설비에 대해서 그 천정에 그냥 단순히 배치하신 거는 강조하겠다라는 생각이랑 기계 설비를 단순히 청단에다가 이렇게 배치해서 뭐 프레임이고 메쉬의 형태의 마감이라고 하지만 그 볼트의 형태를 좀 뭐 상쇄시키지 않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쇄시키지 않았나라는 거랑요. 그다음에 외부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원의 인면이 되기도 하고 또 벙커의 인면이 되기도 하는데 그 출입구에 대한 뭐 입구성을 그냥 단순히 루버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고민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프로그램의 해석에 있어서 다른 안들과 차별되는 점은 개념에서도 잘 설명하셨듯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탈중심적으로 분산시켜 놓고 그것들과 그 주변의 방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셔서 평면을 해결하신 점이 눈에 띄었는데 반면에 이제 그 이 시설에 대한 인지와 그다음에 외부 공간을 그냥 비워둔다고 해서 이게 도시 내에서 작동할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어서 6번 안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6번 안 같은 경우에는 평면의 그런 기존에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의 활용도라든지 그 효율성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제일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 평면이었는데 반면에 이제 그 전면에 있는 그 유리 매스와 이제 벙커 간에 어느 게 더 중심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 사실 저도 해답은 없는데 이 관계가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계속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벙커 내부의 그런 공간 구성이나 프로그램 배치도 가장 잘 정리되어 있고 그 활용도도 높게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5개의 그 유리로 되어 있는 이 새로운 중축동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여기에서 벙커의 어떤 부수적인 용도가 될 건지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약간 오히려 더 벙커의 힘을 약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도 일단 그냥 계획안적인 측면에서만 봤었을 때는 평면 구성이나 이런 좀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반면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유리 매스가 가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계단실 외부 계단실로 연결돼서 이제 공원과 연계한다든지 이런 좀 확장성은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이게 이제 지하 벙커하고 가지는 관계성이라든지 그 해석의 여지를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지는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의견이네요. 뭐 평면을 짠 내용이나 도면을 그리는 방식 그리고 작업의 완성도는 제 생각에는 7개 안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면의 메스를 배치한 것은 굉장히 용감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용감한 선택은 호불호가 명확히 갈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뭐 거의 비슷하게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증축하신 이 부분이 이렇게 계획적으로나 이렇게 투시도에서 봤을 때 공원이랑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저는 부각되어 보여서 이게 벙커가 오히려 좀 너무 이렇게 가려지는 네, 집중이 좀 덜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앞서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시 기존 건물하고 이 벙커와의 사이 공간이 이렇게 교육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계속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 충분히 벙커로 가는 중요함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지금 나오는 우려들을 다 뭔가 극복해볼 수 있었는데 그걸 너무 그냥 통로로 만들어놓고 그냥 앞 건물 뒷 건물 약간 이런 형태로 정리가 돼서 그 개념이 이렇게 살지가 못하고 죽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7번 안은 처음 이제 컨셉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뭐 프로그램 분석, 뭐 리얼 스페이스 이런 거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으로 시작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내부도 그 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적정한가는 이제 좀 차지하고서라도 뭔가 그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내부 공간을 갖고 가려고는 한 시도는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거는 사실은 충분히 너무 변동의 여지가 많은 요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오히려 그거를 빠지면 여기서는 대단히 좀 가변성을 갖고 있는 평면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고정된 부분이 이제 동선상으로 심플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뭔가 변경의 여지는 좀 있지만 너무 그 컨셉적인 그 자기의 중심 공간에 너무 집중을 해서 평면 계획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 개념으로 해서 이거를 또 실내외 연결성까지 이제 표현하시고 고려를 하신 거는 보이는데 일단 외부 공간은 좀 너무 그냥 시각적으로 일단 선형의 어떤 그 느낌만을 지금 표현이 돼서 좀 많이 단절 실내외 어떤 진입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좀 다양한 어떤 그 유닛이라고 하는 그 다양한 거를 통해서 실내 공간이 좀 더 다양성 있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전체 제출안 중에 가장 공헌스러운 안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상한 부분도 없고 크게 눈길을 끄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게 심사에 어떻게 작용할진 저도 궁금하네요. 일단 그 주어진 프로그램을 잘 해석하고 뭐 셀과 놀이터 그리고 언리얼 월드라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통해서 벙커 안에서의 어떤 플레이들을 잘 이제 설정해서 보여주신 거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이게 그렇게 좀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제목은 이제 DJ 벙커이기는 한데 이제 그 벙커하고 꼭 뭐 직접적으로 연관돼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좀 전략적으로 관계 맺는 그런 모습들이 더 보여질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좀 한계점도 동시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제출된 안 중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장 뭐 나름대로 스타딘이라든지 뭐 그 찾는 방법
이 되게 구체적이었던 것 같고 그거를 뭐 이렇게 셀이라는 방법 또 그다음에 그 동선으로 연결하려고 하신 방법들도 되게 좋은 해법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플레이 쪽에 더 집중돼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에 대한 거라든지 외부 공간과의 연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고민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예산이 한정돼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건축가가 가장 남기고 싶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셀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는 이제 중심의 벙커의 지오메트리에 가로지르는 그 3계층을 연결하는 저 계단과 오픈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중심 공간에 대한 조금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보여주셨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전체적인 평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개를 놓고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네 개의 탈락자가 나올 때까지는 더 이상 토론 없이 계속 투표로 세 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서울시에서는요, 네거티브 방식을 되게 안 좋아해갖고 계속 올라가는 거에 마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1번부터 7번까지 각 위원분들께서는 이제 꼴찌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7등에 마크를 해주시고 이게 표가 동수가 나오면은 재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를 대충 한 것 같습니다. 걷어가 주십시오. 집계를 하는데 원래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원래 평상시 같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쳐다보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기도 좀 뭐하고 무슨 할 말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보니까 좀 재미없죠. 원래 그 건축 심사가 이렇게 재밌진 않습니다. 아, 야, 여기 되게 치열했네요.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 투표에서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7등을 하신 분이 3번 제출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3번 작품을 뺀 번호를 명기해서 6개의 작품을 가지고 6등을 선정하겠습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뭐 전혀 위로가 안 되겠지만 저는 그 3번의 건축 이야기가 참 마음을 움직인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용하신 언어가 조금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면 광장에 있는 방사형의 저 선형이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개념은 사실 좋거든요. 그리고 내부의 마을 장점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좀 복잡해 보이는 단점이기도 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6등작에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심사위원이 보통 7명 정도를 선호하는데요. 오늘은 투표권이 5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해요. 아, 예. 이번엔 동점이 나왔습니다. 6등으로 지목하신 작품이 5번 안과 7번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번거롭긴 합니다만 5번과 7번 두 번호만 마킹해서 두 칸으로 다시 투표를 하겠습니다. 원래 심사할 때 전체 등수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번 공모가 좀 특이하게도 등수마다 상금이 차등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밑에 계신 분들의 순위를 매기는 게 저희도 부자연스럽거든요. 네, 6등 작품은 7번 작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5등을 뽑아야 되니까요. 두 개 작품을 제외한 5칸 투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이 신진건축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심사 기준에 약간은 신진스러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조금은 더 요구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7번은 사실 단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게 얌전하게 잘 부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눈에 확 들어오는 장점도 좀 부각을 시키지 못하신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예, 발표하겠습니다. 5등으로 선정된 작품은 5번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반 심사에서의 마지막으로 4등 선정을 위한 투표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잔인한 거 아니에요? 예, 4등으로 선정된 작품은 1번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탑3라고 얘기하는 1, 2, 3등의 작품은 2번, 4번, 6번이 남게 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번, 4번, 6번을 대상으로는 저희끼리 좀 간단한 토론, 문답식 토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계신 저를 제외한 네 분의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이 떨어진 네 개의 작품 중에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지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없으시면은 상위 세 개 작품은 모두가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이 세 개 작품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작품이 세 개밖에 안 되니까요. 원래는 이렇게 문답식으로 이제 저희끼리 좀 얘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또 이게 또 이렇게 토론이 이렇게 치열하게 되거나 뭐 잘 안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럼 돌아가면서 각자 의견을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토론을 하자 그래도 잘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 갖고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은 똑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선주 수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번호대로가 아니라 1, 2, 3번의 장단점을 스스로 비교하고 뭐 어떤 게 더 낫다 또는 몇 번은 이런 게 탁월한 장점이다. 그거에 대한 세 개의 비교 우위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역시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선주 수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을 하려니까 왠지 조심스러워서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세 개의 안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에서 약간 극명하게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안은 기존 벙커를 최대한 그래도 이용하려고 했다는 이제 공간적인 것, 진입적인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그의 이제 평면적인 거나 내부적인 것에서 약간 지금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4번 안은
그래도 벙커를 어쨌든 그 옹벽이라는 부분을 좀 이용해서 전면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피난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유리할 수 있게끔 동서 계획을 좀 하려고 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내부 공간에 대한 임팩트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것 같고요. 6번은 지금 새롭게 앞에 건물을 좀 내면서 내부 벙커 안의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졌지만 그것도 이제 연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정도로 얘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말씀을 아끼시네요. 저도 일단은 2번 안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내의 어떤 공간감은 가장 임팩트 있게 다가오긴 했는데 이렇게 필요로 하는 면적들이 나중에 채워졌을 때 어디 살아있을 이 공간감이 얼마 정도일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외부 진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다른 안과 달리 투시도나 이런 게 없어서 이게 외부 공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게 좀 아쉬움이 들고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좀 어쨌든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실내외 공간을 좀 연속적으로 잘 이렇게 이어가시려고 노력한 부분이랑 또 2단계 제안의 어떤 공간까지도 좀 연속선상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가시려고 한 부분들이 네, 좀 인상적이고 또 앞에 말한 것처럼 운동 공간이 좀 충분히 확보된 것도 저는 좀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외부 그 증축된 공간만 보면은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고 괜찮은데 계속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제 벙커에 대한 좀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좀 덜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네, 고민되는 바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아까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 여섯 분의 심사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해봤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유형적으로 그러니까 2번처럼 가장 벙커스럽게 놔두면서 외부 공간에 상당한 절도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과의 뒤쪽에 산책로와의 연결을 한 그런 안이 있고요. 4번 안처럼 기존의 외부에 있는 옹벽을 유지한 채 그냥 전면 공간을 비워두는 안이 있고요. 6번처럼 새로운 건축을 통해서 매스를 놓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의 타이폴로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세 가지에 대한 게 딱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논점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번 안의 장점은 일단 내부 공간 굉장히 벙커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부 공간의 장점을 본다 그러면은 전면에 상당한 절도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탠드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산책로와 일반 시민들이 소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전면의 공간이 잘 쓰여지게 만들었다. 이게 아주 탁월한 장점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4번 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가장 ICT스러워요. 이게 되게 무식한 말이라는 건 저도 아는데요. 뭔가 ICT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의 공간을 비워둠으로써 굉장한 상상력이 일어나요. 많은 행위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확실히 눈에 띕니다. 그리고 동선도 가장 명쾌합니다. 관리도 쉬울 것 같아요. 다만 내부 공간에 대해서는 좀 더 용감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탁월한 장점이 있고요. 6번은 사실 제가 이렇게 뭐가 단점이라고 짚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설계를 잘하신 분이고요. 도면도 잘 그리셨고요. 제가 중복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면의 벙커를 있게끔 만드는 세련된 매스가 독인지 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아마도 심사하시는 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번 안부터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2번 안부터 다시 얘기를 하면은 전면에 이제 외부 광장에서부터 뭐 진입하는 통로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면은 이제
벙커의 이제 넓은 공간감이 확 느껴지게 하는 이런 시퀀스적인 그리고 설계 그런 또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장점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는 이제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실질적인 문제들이 나중에 계속 따라붙을 것 같습니다. 공원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협의하는 과정들이 이제 팔로업 되면서 뭐 녹지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에 좀 걸림돌이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같이 좀 붙어 다니면서 좀 굉장히 현명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리고 이제 주관 부서나 이제 발주처하고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뒤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벙커다운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번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충별 구획이 굉장히 명확하고 동선도 명확하고 그 진입하는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청소년들이 쓰는 어떤 ICT 기반의 그런 놀이파크에 좀 많이 근접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공간들의 확장과 같이 묶여지게 되고 추후에 2단계에서는 저런 추가적인 시설과 장치들로 연결되어서 공원과 이제 연계되도록 하는 스토리라인들이 잘 익혀지고요. 다만 이 부분들도 좀 나중에는 많이 고려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슬라브 끝을 이제 라운드업 시켜서 이제 들어 올리는 방식들을 계속 쓰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설비적인 것들이라든지 좀 디테일한 것들은 또 많은 협의가 또 뒤따라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6번안은 이 앞에 쓴 이제 전면부 유리 파사드와 벙커 그리고 앞에 광장 이런 관계들을 의도하신 대로 이제 구현이 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좀 벙커 자체가 조금 더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계속 좀 남는 것도 솔직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균형점이 어디일까 굉장히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도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6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특수한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짠 하고 보여지는 그 이렇게 과정, 여정이 좀 극대화되려면 6번의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과감하게 모든 주요한 프로그램들을 바깥으로 빼서 외부랑 연계되는 전략을 취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벙커가 주인공이라는 거에는 약간 그 전략이랑 좀 맞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4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구현했을 때 얼마만큼 다 실현될 수 있을까 지금 뭐 외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다 구현되면은 뭐 이렇게 아주 멋있는 이렇게 가로의 공원과 연계되어 있는 저 벽이라든지 이런 서 있는 옹벽이라든지 되게 볼륨이 있는 매스로 읽힐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잘 구현되면은 좋은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고민했던 그 벙커의 공간감은 가장 부각되어 있지만 저기 아파 바깥에 나와 있는 카페가 결국은 너무 가시설 같지 않고 되게 심플하면서도 작지만 벙커로 들어가는 약간 이렇게
힌트가 될 수 있는 카페가 되고 되게 잘 마감이 되어 있어야지만 벙커의 그런 힘을 좀 더 보태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카페가 배치상으로는 좀 적소에 되어 있는데 그 카페의 입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그 광장에 대한 그 레벨 관계라든지 스탠드 관계 같은 것들은 평면상으로는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상상되는데 좀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이렇게 부각돼서 안 보여가지고 그런 부분들 나중에 세밀하게 좀 이렇게 좀 되게 멋있게 계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작품의 특징이 각기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그거는 사실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확연하게 지금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이번 분은 굉장히 사실 스마트하게 건축가들이 무엇을 좋아할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벙커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개방적인 중심 공간이라는 거를 굉장히 잘 살리셨던 개념에 충실했던 안이었는데 다소 이제 이렇게 비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건축가가 실행해 나가기 제일 어려울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또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털어내야 되고 대지에 대한 그런 절삭이라든지 이런 절토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되는 반면에 사실은 외부에서 봤을 때에 벙커의 존재감이 사실은 사라지는 접근법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시민들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건축가로서 구축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구조라든지 어떤 재료, 물성 이런 형태까지 했을 때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안 같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안의 프로그램들의 적절한 어떤 공간감이라든지 분위기, 그 다음에 동선의 구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 평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짜임새가 있게 되어 있고 특히 그런 빛이 필요한 동아리 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사실 유리 매스로 가져와서 시민들이 누구든지 평상시에 그 청소년이 아니라도 찾아갈 수 있는 공원의 시설로서 보이는데 이제 다만 벙커도 똑같은 수법으로 약간 밝은 공간으로 이제 접근이 되다 보니 이제 그 유리 전면의 그런 밝은 공간과 어떻게 보면 극대화될 수 있는 대조적인 게 조금 건축가로서 조금 기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소 묻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간단하게 평을 정리를 하고요. 곧바로 투표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등 선정을 위한 3칸짜리 투표용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3등이 선정된 다음에는 1, 2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짧은 토론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3등 작품은 6번 작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 2등 선정에 앞서서 잠깐 좀 토론을 한번 하고 싶은데 먼저 토론에 앞서서 6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우 아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완성도라든지 계획의 밀도, 치밀함에서는 아마 그 7개 작품 중에 가장 나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면의 메스가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 있는 요소인데 제 생각에는 당선권에 두기에는 조금 부담을 심사위원분들이 느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안 됐던 거는 저 배치의 그 판단이 문제이지 저분의 건축적 역량이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개 남았잖아요. 두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 서로에게 질문을 하거나 어떤 자기 의견을 피력하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저부터 얘기를 할게요. 저는 그냥 토론을 통해서 투표는 형식적으로 할지 몰라도 저희끼리 그냥 가급적이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시도해 보고요. 안 될 것 같으면 표결로 가겠습니다. 먼저 2번, 4번은 결국 비교 포인트가 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안 했던 얘기 중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저도 저희 현장 가봤습니다. 그때 벙커에 들어가면은 좁고 낮은 긴 통로를 들어가서 벙커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보이는 장면이 무엇인가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다른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건축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하고는 조금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2번이 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2번과 4번이 서로 다른 장점을 갖고 있다면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장점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막 든 생각이에요.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마주하는 장면이 무엇인가? 그렇다면은 2번은 꽤나 위력적일 것 같고요. 4번은 들어가는 순간 여전히 낮은 층고에 물론 오른쪽에 오픈된 계단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 공간을 하나로 인식할 수 있는 장면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4번의 제안자가 입구 초입의 어떤 방향성이나 시각적 개방성을 좀 더 강하게 줬다면은 혹시 내 생각이 바뀌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지만 저는 마음속의 무게추가 조금 2번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다섯 분이 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공격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혹시 제가 생각하는 거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마이크는 그냥 신업소 소장님한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두 작품 남았습니다. 지금 긴 시간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지금 2번안과 이제 4번안을 놓고 지금 마지막 지금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도 그 동선적인 거라든지 어떻게 접근하고 들어가는 시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이제 현장을 갔다 와서 느낀 바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다들 이제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지금 진입 동선이나 통로 자체를 아예 뒤바꾸거나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벙커가 가지는 그런 좀 볼트 형태의 그런 형태적인 어떤 원초적인 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뭐 형태만이 가지는 힘이 아니고 그럼 볼륨 자체가 주는 또 굉장히 큰 울림이나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채워나가는 프로그램들은 또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될 수 있다고 또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이게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들이 쓰는 프로그램 위주인데요. ICT 기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따지면은 또 4번 안도 그런 타겟층을 놓고 보는 프로그램적인 구성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또 선택지라는 생각은 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고 하면은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도 있습니다. 네. 통하는 그 산책로의 연결 기능이 있고요. 4번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만 이 벙커에 오는 분들의 집중할 수 있는 내부적 목적의 소반을 만드셨어요. 저 소반 위에는 벙커 이용자만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혹시 그 외부 공간 두 개의 대비에서는 신호섭 소장님은 어느 쪽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외부 공간적인 구성은 이번 안이 더 잘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상부의 공원 레벨과의 연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들은 그런 뭐 연계들은 당연히 이번 안이 더 좋기는 한데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옹벽 처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절성토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공원 협의를 할 때 필요한 녹지율 문제라든지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되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면은 있습니다. 솔직히. 네. 근데 뭐 지금 있는 안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벙커 자체에 집중한 것보다는 그래도 공원과 연계시키는 게 더 나아는 보입니다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좀 현실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는 이제 미지수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이 너무 좀 많이 대비가 되는 상황이라 딱 이제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안은 정말 공간적인 임팩트가 너무 강렬해서 처음 딱 화면에 뜰 때부터 이렇게 벙커 이거를 심사하러 온다고 했을 때 예상했던 어떤 이미지랑 가장 근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실제적으로 진행됐을 때 이 공간이 얼만큼 살아 있을 것인가가 가장 사실 또 반대로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여기에 마음이 갔는데 이게 다 사라진다면 이 공간의 특색은 또 뭐가 될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이 4번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조금 꽉 차 보이고 상대적으로 조금 벙커의 느낌은 없지만 어쨌든 공간에 굉장히 충실하고 또 나름의 어떤 벙커의 특색을 다른 방향으로 살리려고 한 부분들이 느껴져서 이제 조금 보면서 이제 되게 상반되게 이렇게 장점들이 좀 보이면서도 또 아쉬운 점도 보이고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외부 공간을 보시면 4번 안은 삼각형의 외부 공간이 생겼고요. 2번 안은 도로에 대응되게 평행하게 해놨고 그다음에 기존의 분수광장이 원형의 데크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원형의 데크 모양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포도 송이같이 이렇게 연결하셨는데 그게 숲속 놀이터 나중에 2차 사업 숲속 놀이터 그다음에 그 스탠드도 결국 원형을 좀 가져가셔서 이게 이 공원이긴 하지만 지금 가서 보시면 되게 숲이 많고 외부에 오픈 스페이스는 없고
그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분수광장에 있는 형태를 좀 가지면서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보기에는 2번 안이 더 좋고 쉬워 보이는데 실상은 절토, 성토 이슈라든지 공원에 대한 녹시율, 뭐 녹지율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실제 사업은 4번 안이 되게 원활할 거라고 보여요. 아마 2번 많이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전원 소장님 끝나셨습니까? 저도 그러면 그 이어서 조금 보완 발언을 하자면은 2번 안 같은 경우에는 1번 출입구와 카페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4번 안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출입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독립적인 키오스크 형식의 별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저는 그런 내용이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주요 기능의 벙커가 있고요. 조금 떨어져서 키오스크 형식의 카페가 있으면 그 사이 영역이 민간의 힘에 의해서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공간을 골고루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4번의 외부 공간의 그 구성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렇게 뭔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간이 계속해서 분절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거는 표현상의 실수인지 계획의 의도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는 조금 부족한 표현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 그래서 2번 안이 편안해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4번이 더 유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2번이 좀 더 편안해 보여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절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사업인지 그리고 공원 녹지 심의의 통과 가능성을 제가 점치는 것도 어렵고요. 다만 조금 전에 홍영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꽤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되고 구청에 계신 분들과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해야 완성도인 작품이 나올 것 같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선주 선생님 말씀하시겠어요? 저도 이제 약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2단계로 키오스크를 만드는 것보다 1단계에 지금 붙여서 카페, 화장실, 이 부속 시설을 지금 같이 설치를 하면 지금 하자마자 다음 사업은 사실 어떻게 예정될지 아직 알 수 없는 거고 이 공간의 활성도가 이 숲속 음악당과 상관없이 훨씬 더 그러니까 내부 시설이 닫았을 때도 외부에 쓸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마당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앞에 1번이나 6번 안처럼 옹벽 앞으로 별동을 만드는 것만큼의 사실 어느 정도 면적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외부로. 근데 그게 눈에 많이 띄지 않게 좀 편안하게 정리를 좀 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외부 공간이 음악당이 아니고 만약에 뭐 변경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공간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훨씬 더 메리트,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4번 안에서는 사실은 이 그 내부 공간의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충분한 프로그램 면적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상하부의 그런 뭐 연결이라든지 공간이 그냥 동선으로만 연결될 수 있는 그 부분만 좀 디자인돼 있고 나머지는 사실 다 기능실로 지금 채워놓은 그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공간을 지하라는 공간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폐쇄적인 걸 벗어나지 못하는 약간 그 내부의 한계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의견을 질문드리고요. 이번엔 그 이동 동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구수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2번, 4번 둘 다 굉장히 넓은 계단을 가지고 수직에 이동을 합니다. 근데 2번 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만 어떤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광폭의 계단과 스탠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휴게나 관람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4번 경우에는 사실 제가 잘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아까 굉장히 눈여겨보려고 애를 썼는데
혹시 지나가는 동선으로만 쓰이는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이 담보되는 목적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잘 결론을 못 냈어요. 그래서 구선주 소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4번 안의 계단에 대해서는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잘 보이시는지 그냥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답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간하고 직접 연결되는 기본적인 오픈 플래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실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크고 이게 편안하게 넓게 잘 조직이 돼 있어서 그런 거지, 이게 뭐 다른 계획안들처럼 이렇게 구획이 되지 않은, 예를 들면 기본적인 오픈 플래닝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도면이 얘가 동선으로만 계속 읽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동선으로 구성된 공간의 단점은 동선 주변이 너무 많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 힘든 이런 좀 일반적인 일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마이크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충전이 됐나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윤 교수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그 내부 공간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에서는 이번이 확실히 임팩트가 강하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이게 어찌됐든 젊은 신진 건축가를 대상으로 동작구의 어떤 핵심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 겉으로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로서 보이는 모습도 다른 어떤 구에 있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벙커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여의도 지하 벙커라든지 다른 벙커들과는 공간이 차별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을 가졌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번의 외부 공간이라든지 내부 공간은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고요. 4번의 경우에는 이제 좀 다소 그 실내 안에서 조금 그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 설명도 잘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 저 웅병 옆에 지금 소규모 카페 안내 이런 시설을 지금 이번과 마찬가지로 사실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설명은 안 되어 있는데 저기서도 사실 그런 동선들을 이끌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찌됐든지 다른 공원이라든지 다른 벙커에서 볼 수 없는 어떤 표식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을 택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이런 식의 평가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건축을 하다 보면 장소를 만드는 것이냐 공간을 만드는 것이냐 이런 고민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제를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배경을 만드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2번은 좀 배경적에 가깝고요. 4번은 명확하게 오브제입니다. 어떤 게 더 동작구의 위치에 어울리는가에 대한 평가가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 2번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본인의 디자인 능력을 자랑하는 오브제로서의 건물이 이곳에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용자들만을 위한 시설인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4번의 소반은 벙커 이용자 외에는 아무도 안 갈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저것을 통해서 어디론가의 연결에 대한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은 물론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는 돼 있지만 어떤 심리적인 게이트를 지나서의 얘기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벙커 이용과 상관없이 일반 시민들이 산책로로 바이패스 할 수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공개되어 있는 카페와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선입견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번이 조금 더 동작구의 이 위치에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뭐 제 의견하고 뭐 다른 의견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직 1, 2등 투표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서 저쪽에서 계속 사인이 들어와요. 시간 끌어달라고. 방송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 좀 더 하시죠.
아까처럼 바로 또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굉장히 좀 고민되는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근데 어찌되었거나 그 최대치에 가까운 것을 좀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근데 둘 다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새로운 어떤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동작구에서 원하시는 게 분명히 그 안에 다 담겨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지금 제가 아까 계속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단적인 예인데, 이제 2번하고 4번의 어떤 차이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4번 같은 경우는 벙커가 암흑입니다. 사실은 아무 조명 장치가 없으면은 자연 채광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벙커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4번 안은 조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1층부는, 그러니까 저층부의 지하 2층은 이제 전면 바리솔이나 이런 좀 굉장히 그냥 그 라이트웰처럼 보이게끔 하는 인공적인 아티피셜 라이팅 시스템이 이제 적용된 것 같고, 그다음에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이 볼트의 면을 살리는 라인 조명을 휘어서, 저게 이제 뭐 가격적으로는 조금 비쌀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도를 맞춘다거나 하려면은, 근데 어쨌거나 그런 좀 굉장히 세심한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긴 시간 동안 보다 보니까 또 이제 슬라브를 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뭐 조강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것들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프리캐스트 형식으로 하다 보면은 또 아주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공간감하고 어울린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세심하게 만질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같이 맞물려서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꼭 뭐 어떤 건 배경이고 어떤 건 오브제다 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4번 안도 그렇고 2번 안도 그렇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4번 안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항상 심사라는 게 절대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출하시는 안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일 뿐이지 그게 뭐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지는 못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오브제스럽다라는 느낌인 거지, 저게 오브제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설계를 하셨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다소 이 모서리 부분을 과도하게 꺾어서 이렇게 장벽처럼 느끼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호불호가 당연히 갈릴 수가 있는 부분들일 것 같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확장성을 이제 뭐 2차 사업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가진다고 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미지수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거꾸로. 네, 그게 뭐 예산이 그때 바로 적시에 투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차 사업만으로 만약에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좀, 근데 여기서 또 그거를 예견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심사위원들이 무슨 예언자들도 아니고,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더 하자는 뜻은 아니었고요. 다만 혹시 저처럼 좀 과격한 분들이 어떤 특정 응모자를 지지하시나 이거를 이제 알고 싶었던 거고, 보니까 되게 다들 이렇게 말을 아끼시고 얌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요. 만약에 더 하실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투표로 가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하기 전에 혹시 한두 마디 첨언이나 어떤 특정 작품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잠깐 시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나는 결정을 못했는데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러한 요인이 좀 이 자리에서 공론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거를 좀 끄집어내서 같이 논의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면 나는 이미 결정했다, 빨리 투표하자 이러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말씀이 없으신 걸로 봐서요. 두 개 안에 대한 표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등에 표시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1등에 표시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전부 떨어지는 거에 표시를 했죠, 저희가. 네, 이거는 결과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말 치열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이제 투표권을 가진 분이 다섯 분이라 다섯 분인데 3대 2로 결과가 갈렸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한 번도 논의를 거쳐서 생각이 바뀌는 분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그것 또한 공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섯 분이 어쨌든 똑같이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존중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당선은 2번 안이 3표를 득표해서 당선이 됐고요. 4번 안을 지지해 주신 분이 두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2번이 당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공식적인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오늘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거든요.